아, 배고파. 배고파서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디 먹을 곳 없나? 어? 회전 초밥? 어서 오세요. 이러시자이 마세. 배고파 돌아버릴 땐 역시 회전 초밥이지. 좋아, 오늘 여기 있는 초밥 몽땅 내 거야. 그럼 스타트! 우선 근본인 연어부터. 역시 연어는 두말하면 입 아프지. 이 부드러운 식감 입안에서 살살 녹네, 녹아. 이번엔 고등어. 와, 등푸른 생선 특유의 산미감과 눅진한 맛이 폭풍처럼 밀려오네. 게다가 고등어 위에 있는 초생강이 고등어의 비릿한 맛을 잡아주잖아. 너무 완벽한 조합이야. 다음은 이 붉고 빛깔나는 비주얼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냐고. 참치뱃살, 이번엔 너로 정했다. 보들보들 사르르 녹는 듯하면서 쫀득한 식감이 진짜 일품이야. 너무 맛있어. 다음은 갑오징어. 오징어의 담백한 맛과 쫄깃함이 역시 갑오징어의 매력이지. 새우튀김도 하나. 와, 튀김이 완전 바삭바삭하네. 속살은 또 부드럽고 고소해서 내가 알던 새우튀김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맛이야. 다음은 광어. 아, 쫄깃하고 비리지도 않고 너무 담백해.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광어를 좋아하지. 다음은 참돔. 오, 이건 광어보다 좀 더 찰지고 고소하네. 껍질까지 같이 있어서 더 쫄깃쫄깃한 식감이야. 다음은 날치알 군함. 김도 전혀 안 눅눅하고 톡톡 튀는 날치알은 역시 매력적이야. 우와, 이 계란 초밥 두께부터 남다른 거 보소. 폭신하고 촉촉하면서 달콤해. 게다가 계란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네. 다음은 대하장. 와, 짭조름하고 간이 기가 막힌데. 탱글한 새우의 식감과 밥과의 조화 너무 환상적이야. 우와, 이건 참치 배꼽살이네. 우와, 얇긴 해도 꼬득꼬득 씹히는 맛이 일품이네, 이 녀석. 이번엔 유부초밥. 밥보다 유부양이 많아서 그런가 새콤달콤하면서 너무 담백해. 이번엔 보양식으로 전복을 좀 먹어볼까? 이 전복의 쫄깃함, 은은한 바다 향기가 입안에서 퍼진다 퍼져. 다음은 보기에도 꼬들꼬들한 광어 지느러미. 이 탱글한 식감과 입안에 감기는 기름진 풍미. 아, 진짜 아껴먹고 싶네. 이번엔 육회를 한번 먹어볼까? 잡내도 전혀 없고 양념이 완전 잘 되어 있잖아. 진짜 육회 맛 취향 저격! 이번엔 게살구남. 진하면서 새콤 고소한 이 샐러드의 게살맛,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번엔 생새우. 와, 생새우의 신선한 맛과 통통한 살이 완전 기가 막히네. 진짜 회전초밥은 자기가 먹은 접시가 점점 쌓여가는 쾌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먹게 돼. 좋아, 더 이상 맛은 생략한다. 왜냐면 다 맛있거든. 그럼 간다! 황새치. 장어. 참소라. 연어 뱃살. 꽃등심은 못 참지. 가리비. 야, 저 학생 뱃속은 어? 시공이 뒤틀려 있나? 지양 다녀갔을 때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건 그걸 넘어서네. 오, 벌써 100접시를 넘어섰네. 야, 앞으로도 이런 손님 또 왔으면 좋겠다. 어휴, 쭉쭉 들어가네. 아, 내 돈도 쭉쭉 들어간다. 잘 먹었습니다. 야, 학생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 정도쯤은 기본이지. 이게 뭐야 이거? 재료가 다 떨어졌잖아.